다음은 우리 핵심 1, 일반 1차 방정식이고요. 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 드디어 이제 우리 미지수라는 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에 따라 그 값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식을,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중에서 1차 방정식인 경우를 우리 어떻게 계산하나요? X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떤 건가요? 예, A 미지수 X 플러스 B 니꼴 0이다. 뭐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은 예, A하고 B가 상수로 주어지고 저 안에 있는 미지수 X. 우리 미지수를 보통 X도 많이 쓰고 예, Y도 많이 쓰시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예, 알 수 없는 식, 수 이렇게 해서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형태가 어떤 건가요? 예, 이항이라는 겁니다.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거. X 플러스 2는 예, 9다 라고 되어 있을 때 X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플러스 2를 예, 없애주셔야 예, 전체적으로 X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2를 반대로 넘겨서 예, 우변으로 예, 우변으로 넘기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옮기면서 부호는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2, 이쪽에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 마이너스 2가 없어지고 이쪽은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고요. 이항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2번. 예, 이러한 형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X에 대한,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이란 예, 우변이 0인 형태. 뭐 우변이 0이든 상수든 뭐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능력만 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었을 때 4X-1인 경우는 5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 5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1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전체적으로 4X-6 리꼴 0이다. 이걸 우리가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당연히 얘는 2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아니죠. 예. 미지수의 차수가 우리 차수 아직 지수법 배우지 않았는데요. 차수가 예, 이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죠. 2승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예, 사실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1차 방정식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선 이 정도의 형태만 갖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항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방정식을 풀이가 나오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로 있는 건 가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개수가 A 또는 여기는 A 또는 B가 분수식인 경우에는 통분해 달라. 그리고 소수점 소수인 경우에는 그죠 그냥 10 뭐 또는 100, 1000을 곱해서 그죠 상수로 해달라는 겁니다. 상수로 소수점이 없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거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그냥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어려운 부분들은 계산하기 좀 복잡해지면 그죠 우리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아주 좋은 공학용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그 기억 꼭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예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중 예제 1번이고요. 다음 중 1차 방정식 3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해가 같은 것입니다. 해가 같다는 건 우선 해를 구해야 되겠죠. 우선은 3x-1이다.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일 때. 그래서 우리 이항이라는 거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x를 다 좌변으로 나머지 상수를 전부 우변으로 예, 이항을 하죠. 3x는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이게 3 플러스 이게 넘어오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4x가 될 거고요. 얘가 4가 되죠. x는 결국은 예, 1이 되죠. 이걸 우리는 예, 이 1차 방정식의 예, 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답을 구했습니다. 이 해와 같은 예, 1차 방정식이 어떤 거냐 물어봤으니까 다 대입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이고 7이고 10이 되고요.
1 대입하고 예, 이거는 뭐 마이너스 11이 되니까 전혀 틀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1, 1 그대로 대입하면 여기는 예, 4가 나올 거고 여기는 예, 마이너스 어마어마 무시한 예, 절대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예, 여기서 부호도 틀린 거니까 어차피 틀린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예, 얘가 좀 답이 되겠네요. 1 집어넣으면 5 플러스 10 하면 15. 1 집어넣으면 그래서 대입하면 우리 15. 그래서 15는 15. 예,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예제 1번의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나요? 예, AX 플러스 B 이꼴 0이더라. 이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AX 플러스 어떤 상수는 0이다. X에 관한 예, 1차 방정식이었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네요. 아닌 것은 찾아야 되니까 우선 다 보시죠. 뭐 X1로 넘어오면 예, X-1 이꼴 0 맞죠. 그리고 이거 1로 넘어가면 2X-4는 0. 예, 맞는 거고요. X를 또 1로 넘기면 X 또 2를 1로 넘기면 예, 마이너스 2. 그럼 결국은 X-3 이꼴 0. 맞는 거고요. 얘가 안 되네요. 4번이. 3-X는 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예, 이게 없어지네요. 두 개가. 그러면 예,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예, 방정식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 4번이 되겠고요. 한번 우리 예제 3번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x제곱 플러스 x-1은 x제곱 마이너스 x-1이다. 예, 우선은 두 개가 있어서 x제곱이 있어서 2차 방정식인데 문제는 예, 같기 때문에 예, 없어지죠. 예, 그래서 남는 거는 x-1과 마이너스 x-1이죠. 그럼 이거 x는 x끼리 그죠?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상수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되죠.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예. 마이너스 x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여기가 2x가 되고요.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네요. 예. 그래서 예, 이거 뭐 고민 안 하고 그냥 0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 예,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예제 4번입니다. 다음 1차 방정식의 x의 값을 구하시오. 예, 두 개 다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분수식이고 두 번째는 예, 소수가 나와 있네요. 우선은 분수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의 2, 3분의 2 x의 플러스 예, 6분의 1이고요. 그리고 2분의 1, 2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분수식이 나오면 뭐 어떻게 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네요. 그냥 통분하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분이라는 건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분수가 예,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3, 6, 2, 그렇죠? 3 곱하기 2는 6이 되니까 예, 최소공배수는 사실 6이 되겠네요. 6, 6,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남는 건 2고요. 얘는 1이 남고요. 얘는 3이 남으니까 예, 계산해서 정리하면 2 곱하기 2는 예, 4x가 남는 거고요. 플러스 1이 남는 거고요. 얘는 3x가 남는 거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 x는 좌변으로 상수는 우변으로 그래서 3x, 4x에 예,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이거는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래서 x는 예 그냥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답은 x는 마이너스 1이고요. 뭐 그냥 풀기에는 분수식은 조금 예, 통분을 하셔서 푸시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소수 나오는 겁니다. 2.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 1.6x 플러스 1.2네요. 우선은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에는 10을 곱하거나 100을 곱하거나 그렇게 계산해서 전체적인 앞에 상수가 예, 자연수의 형태를 띠는 게 좋죠. 그런데 뭐 눈으로 딱 보셔도
그렇게 계산이 어려운 소수점은 아닙니다. 그럼 이건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예, 안 하고요. x는 x끼리 해서 좌변으로, 상수는 예, 상수끼리 우변으로. 그래서 x를 넘어오면 2.5x가 하나 있고요.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1.6x고요. 넘어가면 0.6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하기 편하시죠? 예. 전체적으로 0.9x 값이 되고요. 얘는 예, 1.8. 예. 9와 18. 그러면 결국에 x는 뭔가요? 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될 거고요. 다음은 예제 5번이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보시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 x-8은 2x 플러스 2a이다. 뭐 특히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긴 한데 해를 마이너스 4로 구해놨네요. 문제는 그죠? 여기 안 나와 있는 미지수를 하나 더 넣는 저 상수 a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써놓고 봐야 되겠네요. x-8은 2x에 플러스 2a입니다. 여기 해를 구해놨다니까 요 미지수 x가 마이너스 4일 거고요. 여기 미지수 x가 마이너스 4입니다. 뭐 그냥 다 대입을 하고 그대로 전개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0, 예, 2죠. 그리고 2 곱하기 가로하고 마이너스 4, 그다음에 플러스 2a. 지금 문제는 예, 요 a를 구하라는 거니까 a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좌변으로 옮겨볼까요? 이행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이고요.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이니까 넘기면 이항하면서 플러스 8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남는 건 2a만 남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그쵸? 마이너스 4 나오는 거고요. 마이너스 4와 2a 관계. 뭔가요? a는, 예, 부호는 마이너스여야 되고요. 2는 4. 그러니까 2. a는 이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2번이고요. 예, 여기까지 우리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